유튜브를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삼선 개헌의 예감 1966년 11월 2일 방한 마지막 날 아침을 맞은 존슨 대통령 부부는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한 뒤 오전 9시 10분에 국회에 도착했다. 존슨 대통령 부부는 의장실에서 이효상 국회의장과 김종필 공화당 의장, 박순천 민중당 대표 및 김영상 민중당 총무 등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선물을 교환하고 10여 분 동안 환담했다. 이 국회의장이 개회 선언을 하자 존슨 대통령 부부가 배영우 국회 사무총장의 안내를 받으며 국회 본회의장으로 입장했다. 존슨은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연단에 올라 30여 분간 연설했다. 존슨 대통령은 연설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무력수단에 의한 성공이 불가능하다고 깨닫게 될 때만 평화를 선택한다는 것을 보았다. 싸움을 걸어온 자가 싸움을 그만둘 때까지 우리는 강력해야 한다며 한미 간 우호협력을 강조하면서 유능한 한국 정부는 활발한 야당과 민주적인 대화를 해나가면서 국가를 근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아시아 공동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국을 찬양했다. 이어서 청와대를 방문한 존슨 대통령 부부는 이한 인사를 겸해 예정 시간인 15분을 넘기고 약 30분 동안 정상회담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이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2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는 한국의 경제, 사회 및 과학 분야 발전을 위해 미국이 계속 지원할 것과 주한미군을 현재선 이하로 줄이지 않으며 한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은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원조를 하겠다는 미국의 결의를 천명했다. 오전 10시 50분 박정희 대통령은 존슨 대통령 부부와 함께 헬기에 동승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21발의 예포가 울리는 가운데 3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환송사를 통해 이곳에 체류하는 동안 우리 국민들이 각하를 얼마나 존경하고 또 얼마나 친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이해해 줄 줄 믿는다면서 이번 방안이야말로 각하가 한국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한미 양국 간의 전통적인 유대 관계를 더욱 강화함은 물론 태평양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서로 태평양 맹으로서 사명을 다시금 다짐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슨 대통령은 이 한사에서 한국인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하며 공산주의와 대면해서 자유수호를 위해 싸우고 있는 한국민을 위해 미국 정부와 미국인은 영원히 어깨를 같이 할 것이며 국민과 국토의 생활 방식을 보존하기 위한 한국인의 노력에 미국은 언제나 돕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966년 11월 2일 오전 11시 30분 존슨 대통령 일행은 한국을 마지막으로 동남아 7개국 순방이란 긴 여정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이륙했다. 박정희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의 밀월 관계는 미국의 강력한 대한 지원을 보장해 주었다. 1965년부터 1969년까지 한국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대일 청구권에 의한 무상자금 및 경제차관, 월남 파병에 의한 연간 1억에서 1억 5천만 달러에 이르는 본국 송금, 베트남 군수 호황 등으로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이미 1966년 2월에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키스트도 존슨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고 비료공장, 원자력발전소, 전주공단, 구로수출공단, 경부고속도로 등 대한민국의 경제기반은 대부분 존슨 대통령 재임 시 시작했거나 완성된 것들이다. 1966년은 무르익은 가을 들판의 곡식처럼 풍요롭게 저물어갔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 대한민국은 13.4%라는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임기를 6개월가량 남긴 박 대통령에게 재선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고민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초대 공화당 총재를 지낸 정부영 의원은 박정희의 속을 내밀하게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었다. 정부영의 생전 회고록 실패한 도전에 실린 그의 회고. 1966년 가을부터 박 대통령의 재출마가 논의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몇 가지 점에서 실책이 없지는 않았지만 경제계획으로 2차 산업을 일으켰다는 점은 그분의 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죠. 그러나 2기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박 대통령이 1971년 선거를 미리 전망하고 이 나라 정치 판도를 어떻게 이끌어간다는 구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때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걸 염려했습니다. 물론 한간에 논의되던 부정부패가 결점이기는 하지만 지난 4년간의 경제개발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점, 대통령이 국정의 열성적임을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2기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1971년의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확고한 결의가 없이는 2기 통치 기간 중 정치는 혼란에 빠져들 것이라는 점을 걱정했습니다. 1966년 11월 28일 오후 4시, 73세의 정구영 옹은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과 3시간이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정구영 의원은 먼저 대한민국의 지상과제인 통일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지로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전쟁에 의한 조국 통일은 불가능하다. 공화당 창당 선언에서 밝힌 대로 조국을 근대화해서 통일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근대화를 통해 국가를 부유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통해 국민이 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북한을 이기는 길이다. 그러므로 박 대통령은 재출마에 당선되면 지금처럼 조국 근대화를 추진하는 일방,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게 하여 공산당 치하보다 자유가 있다는 강점을 넓혀나가야 한다. 국민의 그 같은 확고한 신념이 있으면 선거에 의해서든 혹은 다른 형태의 그 어떤 방법의 통일이건 우리가 공산당에 패배할 우려가 없다. 박 대통령은 정 의원의 견해에 뜻을 같이 했다고 한다. 정구영은 통일에 대비하는 정부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 공화당 의원들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지적은 이듬해인 1967년 봄 통일백서가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어 정부기구로 국토통일원이 탄생하게 되는 단초가 됐다. 통일 논의를 매듭지은 정구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런 대전제하에서 2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셔야 하며 당선돼야 합니다. 그러나 2기 대통령에 당선돼서 4년 임기 안에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2차 임기를 마친다면 그 이후 누구한테 공화당의 지도권을 넘겨줄 것이냐 하는 점을 생각하시고 출마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고 1971년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첫째 조건이 평화적 정권 교체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또다시 5.16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혼란이 오게 됩니다. 평화적 정권 교체를 으뜸의 지표로 해서 나가야 합니다. 정구영 의원은 박 대통령에게 헌법상 마지막 임기가 되는 2기 재임 기간 중 주변에서 제기할 3선 개헌론을 경고했다고 한다. 각하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무난히 당선되리라 봅니다. 당선되는데 2기 집권 1년이나 2년 후면 3선 개헌을 하라고 진언하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즉, 각하가 1차 임기에서 경제개발의 기초를 닦았고 2차 임기 중에는 2차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이고 곧바로 3차 계획을 세워 튼튼한 개발의 궤도를 깔아야 한다. 이런 일을 수행하는데 각하 이외에 적임자가 없다. 둘째, 김일성이 남침을 떠들어대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각하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경제건설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정치 안정이 기뉴하다. 정치 안정은 각하의 영도력 없이는 안 된다. 조국을 방위하고 조국을 건설하는 일에 각하의 영도력이 필요하니 3기 대통령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겨날 겁니다.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 3선을 금지하는 명문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최고회의 의장이던 시대에 국민투표로 경한 것입니다. 그러니 각하께서 이 헌법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각하의 그늘에서 권력을 행사한 사람들, 큰 치부를 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개헌을 요청해 올 것입니다. 그러니 각하께서는 2기 대통령에 출마하실 때 어떤 경우에라도 3선 개헌을 안 하겠다, 진언하는 사람이 있어도 뿌리치겠다 는 결의를 굳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국가가 위태로워지고 불행해집니다. 박 대통령은 진지하게 들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박 대통령으로부터 즉답 듣기를 거부하고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듣기로 했다. 좀 더 신중한 고려를 기대해서였다. 정구영과 박정희가 다시 만난 것은 1967년 2월 8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제6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지명되고 6일째 되던 날이었다. 명목은 국회에서 통일 백서를 통과시키도록 박 대통령이 당에 지시한 것에 감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통일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3시간쯤 지났을 때 박 대통령이 불쑥 "선생님, 작년 겨울에 저한테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화제를 돌렸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죠?
1971년 선거 말입니다. 후임자를 물색하라는 그 말씀이시죠. 아, 그 말입니까? 저는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정부영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삼선 개헌 문제가 나온다 해도 거부할 결심을 굳히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기대했다. 그런데 박정희는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선생님 말씀대로 저는 1971년 선거에는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구영은 회고록을 통해 박 대통령의 이 말은 기대 밖이었다며 허탈했던 느낌을 기록해두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무렵부터 삼선 개헌 문제로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당 총재 상의역인 정구영은 왜 삼선 개헌을 염려했을까? 당을 중심으로 구축된 권력관계의 본질을 짚어보던 정구영은 박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 분위기에서 이미 그 조짐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썼다. 1965년 6.3 사태에 정부가 계엄령으로 대처하면서 정당은 힘을 잃었다. 김종필이 없는 사이 반김운동에 앞장섰던 김성곤을 포함한 비주류들이 대야 협상을 주도하면서 세력권을 넓혀갔다. 이때 이후락, 김형욱, 박종규 등 대통령의 막녀들은 이들 비주류의 약진을 지원하고 있었다. 정구영은 이 막녀들의 세력 팽창이 장기 집권을 예고하는 전주곡이라고 판단하고 박 대통령에게 경고를 해준 셈이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구영의 염려는 1967년 대선 유세 과정에서 행정 막녀들의 김종필 견제로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